윤충시 경기도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탁구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원 윤충시입니다. 네. 원금각지에서 우리 대회 참석해 주신 탁구 동호인 여러분 먼저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대회를 개최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천복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인만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인사말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올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또 경기도 침체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탁구 동호인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나름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여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 또 강원도 철원에서도 오신 것 같으신데 저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특히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데 우리 체육인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체육 전반에 걸친 부분 더욱더 노력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이렇게 보내고요. 오늘 이 대회에서 그동안 달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또 2022년도 잘 보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2023년도 멋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뜻깊은 또 하루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회 마칠 때까지 부상 없으시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